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건강 챙기는 행복 진료실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다 좋아하시죠? 치킨 요즘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배달료 빼고 치킨을 2만 원 이상 주고 사 먹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1위인 교촌치킨이 오는 22일부터 치킨 가격을 인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생 등 가격이 적용되면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는 2,000원 상승한 2만 원으로 조정이 되고요. 다른 메뉴도 500원부터 최대 2,000원까지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교촌 측은 수년간 누적된 인건비 상승과 각종 수수료 부담에 전방위적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배달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 측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해자를 제때 제압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바로 그 시간에 3층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무전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하러 1층으로 이동한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1층에 있던 경찰들은 공동 현관문이 닫히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할 때까지 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은 중경상을 입었고 흉기를 휘두른 윗집 남성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이 남성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몇 달 동안 동거했던 2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도 모자라 피를 흘리는 여성을 19층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밀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해 살인을 고백하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남성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별다른 외상 없이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어제 바로 수능일이었죠.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코로나 수능이 치러진 셈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은 시험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시험 도중에 열이 나면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번 수능에는 총 50만 7천여 명이 응시했고요. 지원자도 지난해보다 3%가량 증가했습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 통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 해 동안 힘쓴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1월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92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40만 6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4만 4천여 명 늘어나서 총 4,211만여 명을 넘어섰고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4,03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는요,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많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3도, 한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고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더 가져야 되겠죠. 네. 특히나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우리 모두가 이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뭘 먹어야 할지는 잘 몰라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것 하나만 확인하시면 먹을거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실 겁니다. 과연 안전한 먹을거리를 알려주는 그것은 뭔지 확인하시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중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으니 식문화의 변화, 집밥 열풍. 적을 때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유기농을 또 많이 보고요. 저희가 그리고 싱싱한 거.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놀라지들 마세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이 마크 하나면 말이죠. 나라에서 인증한 마크니까 주로 믿고 구입하는 편입니다. 맛도 되게 좋고 아이들이 즐겨찾고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소비자들에게 신뢰 팍팍! 믿고 찾는 인증 마크, 그 이름 GAP. 이 초록색 마크는 정확히 뭘 뜻하는 걸까요? GAP 제도는 농산물을 생산자가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그 식중독균이라든지 미생물 등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과 위생에 대해 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밥상을 만들어줄 안전한 제도 GAP 자세히 알아봅니다. GAP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곳, 수확기에 들어섰다는 저 빨간 농산물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빨간 사과, 다들 수확이 한창인데 이 두 사람 좀 보시오. 일거들 생각은 않고 뭔 수다를 저렇게 떠나 싶은데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에? 저희가 지금 계속 걱정을 하는 게 이상기후 때문에 10월 또 초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사과가 색깔도 잘 들까, 경도가 약하진 않을까 엄청 걱정을 했는데 지금 상태 보니까 사과가 너무 잘 자랐고 보시다시피 너무 이쁘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탐스럽게 익은 빨간 사과가 풍작이로구나. 빨간 빛이 감도는 사과를 보니 군침이 사정없이 도네요. 그렇지 그렇지, 뭘 좀 배우셨네. 배우셨어. 단지서 바로 따서 먹는 것만큼 꿀맛인 게 없죠. 직접 키운 사과 맛 어떠시오? 새콤한 게 단단하고 물도 많고 뭐 이 정도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맛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겠죠? 사과의 당도를 체크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사용을 해도 오늘 진짜 잘했어. 야, 이거 뭐 이 밑에 그 하단부를 닦는 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상단부는 충격 그런 거죠. 사과 당도가 저희가 평균적으로 판매하는 기준 당도가 14브릭스 정도 돼요. 근데 지금 16.6브릭스 나왔잖아요. 엄청 잘 나온 거. 달콤한 사과를 재배할 수 있었던 성공 비결, 인도 뒤에 있다는데요. 영농일지는 일일이 써야만이 GA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작업 내용을 기록한다는데요. GAP 인증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 과정 내내 꼼꼼히 관리하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GAP 농산물. 이때까지 포장해서 선별을 갚은 결과 나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90% 이상이 만족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먹는 건데 남들도 좋은 거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게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하며 농민들이 코술 땀 흘려 생산한 안전한 먹을거리 GAP 농산물. 이제 곧 소비자들을 만나러 가겠죠? 요 이제 수확 다 한 사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로 다 가게 됩니다. 네? 수확한 사과가 연구소로 간다고요? 헐, 정말입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곳으로 온 거죠? GAP 농산물 중 사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암만 잘 키웠다 한들 몸에 해롭다면 무용지물이겠죠. 믿고 먹어도 되는 안전한 농산물인지 각종 유해물질 검사를 거쳐 확인한 후에 소비자들에게 유통된다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납의 경우는 기준치가 0.1ppm 그리고 카드뮴은 0.05ppm인데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치 대비 적합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니 이제 드디어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겠네요. 적합 판정 받지 않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내부적인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바이어가 부적합을 확인하고 저희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자체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GAP 농산물만 취급한다는 이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분야 우수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는데요. 올해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오프라인 유통 부문에서 검상도 받았다고요. 이는 뭐 소비자들이 인정했다는 소리겠죠. 안전성을 입증하는 지표인 GAP.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매년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리는데요. GAP 인증을 정부가 지금 확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GAP 인증을 확산한다는 것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농산물이 생산되고 유통되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GAP 인증을 실제로 받고 그걸 통해서 매출이 는다라든지 소비자의 만족도가 늘어나는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 사례들을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농가도 GAP 인증 농가도 확산하고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도 확대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인 GAP. 저희가 2016년도부터 GAP 농산물을 취급을 했는데요. 그 취급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대의 신장률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도 계속해서 더 많이 찾는 상황입니다. 이제 GAP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증표가 됐습니다. GAP 인증제도의 확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GAP 농산물로 우리 가족의 밥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금요일 우리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함께할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유란 식품생명과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지 주제 힌트 주세요. 이티고 이티 수박 B 이거 문제는 잘못 출시된 거 아니에요? 출제된 거 아니에요? 이티는 배가 축 처진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비만 관련이 아닌가 싶었는데 옆에 또 B를 보니까 또 그거 아닌 것 같고. 이티 같은 체형을 가진 분들은 수박과 비타민을 챙겨 드세요. 아, 그래요? 자,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120. 이것도 뭐예요? 배. 그러네. 배? 200? 그것도 뭐지? 이건 또 뭐야? 아니, 120에 80은 뭐 혈압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200에 80 뭐 이런 잘못 생겼는데 100, 200이 뭔지 모르겠네.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 이건데. 네. 그죠? 오늘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알 수가 없다. 힘드네요. 숫자가 근데 앞에 뭐 120에 80 요 정도는 괜찮은데 100, 200 가니까 그러니까. 또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도통 감이 안 오는 관계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중년 심내혈관 질환의 주범 뱃살을 체포하라. 뱃살 관련된 얘기였어요. 중년의 혈관 건강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게 뱃살이 영향을 끼치는 모양이네요. 그럼요.
뱃살 정말 심각하지만 네. 그 얘기하기 전에 비만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우리나라 작년에 2020년도에 건강검진하신 분들 중에 514만 명 정도가 비만에 해당되는 네. 부분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성인들 3명 중 1명이 비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비만 그 자체를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그런 거 있어. 배가 고플 땐 또 득달같이 배가 고파. 맞아. 근데 또 예전에는 한 끼 굶어 이거 쏙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한 끼 굶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티도 안 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근육량이 감소하게 돼요. 근데 근육량이 중요한 게 근육이 결국 이 지방을 연소시켜주고 포도당을 다 소비해주는 애인데 근육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포도당이 좀 남아돌게 되고 이 잉여 에너지들이 다 지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다들 이제 쉽게 살은 찌는데 쉽게 빠지지 않는 네. 찌기만 하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나이살은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뱃살과 옆구리살은 왜 이렇게 옆구리살, 안 빠져요? 맞아. 이거 정말 안 빠지잖아요. 네. 아 정말 제가 다이어트에 정말 그렇죠. 네. 평생을 하고 계시는 네. 네. 손잡이가 생겨. 네. 그럼요. 타이어 하나 장착하잖아요. 그렇죠. 아, 뱃살로.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살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 성 호르몬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시기에 20, 30대 때 왕성하게 분비되고 있었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또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주로 에스트로겐이 했던 좋은 작용들이 여성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가슴도 조금 더 커지게 만들고 또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같은 데를 조금 더 그 좀 풍만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이 수용체가 감작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지방세포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지금 이봉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옆구리살입니다. 그래서 주로 좀 아래쪽 네. 이 배 좀 아래쪽 부분 옆구리살 하체 부분에 비만이 많아지는 것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또 슬픈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60대 이상 여성분들 이 뱃살이요 이 노화에 따라서 계속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년 여성 10명 중에 3명은 복부 비만이라고 하고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 복부 비만에 걸릴 확률이 1.5배. 또 주말에 7시간 미만으로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은 또 복부 비만율이 1.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중년 여성 복부 비만 유병률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 힌트 굉장히 헷갈려 했었잖아요.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첫 번째 힌트 ET 수박 그다음 B라고 되어 있었죠. 네. ET는 이제 ET형 비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힌트고요. 아랫배가 이렇게 좀 불룩하게 나와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비만이 시작되는 아주 초창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대개는 좀 구부정한 자세가 많이 취해지게 되니까 이럴 때 좀 자세를 바르게 펴고 근육들을 좀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간에 수박 나왔었죠. 네. 이 수박은 윗배 나와 있는 분들. 수박배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로 이제 남성형 비만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이 줄어들게 되면서부터 내장 비만이 형성되는데 이 내장 비만 형성은 주로 윗배가 불룩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힌트로 드렸던 B형은 이제 윗배, 아랫배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 올록한 모습이 되는데 주로 여성형 비만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폐경하기 전에는 아랫배만 불룩 나오다가 폐경한 이후에 이제 내장 지방이 본격적으로 쌓이면서 남성형, 여성형의 모든 형태를 다 갖추게 되는 거죠. 네, 뱃살의 형태,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이게 심혈관 질환을 키운다 이런 네, 얘기가 맞습니다. 될 텐데. 정말 혈관 질환의 최악이 바로 네. 발생하게 되는 거죠. 최악의 뱃살 형태가 심내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키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네. 그러면 심내혈관 질환이 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심뇌혈관 질환. 일단은 심혈관 질환은 심근경색이 이나 협심증, 각종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심장에 작동하는 혈관 질환이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과 뇌출혈, 뭐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혈관성 위험인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도 다 이 심뇌혈관 질환에 해당됩니다. 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 해 의료 예산의 약 12% 정도인 4조 원이 이 심내혈관 질환의 의료비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정도예요. 우리가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이 10대 이제 사망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심장 질환이 2위, 뇌혈관 질환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둘을 합치게 되면 4분의 1 정도가 매년 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심장 질환은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또 수축을 하고 혈압이 상승을 하면서 심장에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럴 때 또 급성 심근경색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뇌혈관 질환만 살펴봐도 60세 이상만 보면은 심뇌혈관 질환, 뭐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위예요. 1위.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봐도 사망 원인이 약간 4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1위는 암이죠. 1위는 암인데 그런데 여성들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인 경우에는 나이를 막론하고 사망할 수 있는 원인 질환 1위가 바로 이런 혈관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의 여성을 살펴보면 2명 중 1명이 이런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나이 먹어서 뱃살 좀 찌면은 핏이 좀 망가지고 허리가 좀 아프다 뭐 요 정도 생각은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무서운 혈관 질환이 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 복부에 쌓이는 이 지방들이요. 나중에 염증을 만들게 되고요. 이 염증은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결국엔 우리 심장 뭐 혈관 질환의 주범이 되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여자분들이 혈관 속 세포의 기능을 도와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게 호르몬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기능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발병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복부 비만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은 5.3배, 고혈압은 2.6배, 심근경색은 1.8배, 뇌졸중은 1.7배나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오죽했으면 이 질병청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가장 무게감을 많이 주고 하고 있는 캠페인이 바로 이 혈관질환 예방 캠페인입니다. 아까 세 번째 힌트로 드렸던 숫자들이 있었죠. 120에 80, 100, 200이요. 120에 80 아마 금방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정상 혈압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00, 200은요. 각각 공복 시에 나타나는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맞다. 혈당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공복 시 8시간 정도 공복을 취했을 때 100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콜레스테롤도 200 밑으로 떨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120에 80, 100, 200. 200.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볼록한 게 부의 상징처럼. 그래서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고 배 볼록하고 다녔다. 예전에. 근데 이제 뱃살이 혈관 질환을 부추긴다. 이게 경각심이 더 생겨요. 자, 그런데 이제 뱃살은 제로, 그다음에 혈관 건강 걱정을 줄여주는 다이어트 비법. 제 거의 끝날 때쯤 제가 준비했으니까 저희랑 같이 해주세요. 깨알 홍보.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중년 심내혈관 질환의 주범 뱃살을 체포하라. 어떻게 체포할까요? 호징어 다이어트. 호징어 다이어트. 호징어. 이거 어디서 많이. 그러니까. 아니, 뭐, 오징어 다이어트면 이해가 되는데. 호징어는 뭐예요? 네. 거기서 조금 이제 착안을 했는데요. 자, 호징어 다이어트. 호르몬의 변화, 이상이 감지되면, 그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비만. 그러니까 호르몬을 제대로 관리해야 비만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 비법을 오늘 공개해드릴 겁니다. 네. 저희들 준비 됐습니다. 네. 우리 저 장 교수님이 참 잘 갖다 붙여. 또 오징어 게임 유행이라고 또. 네. 근데 호르몬 중요한 거야 뭐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사실 다이어트와 연관이 있어요? 네, 나이살 무서워서 진짜 이제 비만, 뱃살 걱정도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는 이 호르몬이 고장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르몬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의 각종 생리 현상이나 또 행동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분비샘에서 분비돼서 먼 곳에 있는 장기까지 못 미치는 곳이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사실 우리가 비만과 관련된 이 호르몬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호르몬 삼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호르몬 삼총사. 네. 우리가 비만이라면 혹은 또 내가 좀 다이어트하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호르몬 삼총사거든요. 네. 맞습니다. 뭘까요? 이 비만을 좌우하는 호르몬 삼총사 중에 그중에 첫 번째 호르몬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입니다. 네. 아, 렙틴. 음식 먹고 나면은 네. 우리가 좀 포만감을 느끼면서 아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렙틴인데요. 렙틴이 안 나오면 뭐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느끼지 못하고 계속 먹으니까 과체중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사실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렙틴 호르몬이 조금 많이 있으면 식욕 조절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렙틴이 염증 반응을 조장을 해서 뇌출혈을 악화를 시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뇌출혈은 우리 암에 이어서 사망 원인 2위가 되는 아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렙틴 호르몬 불균형 상태가 되면은 이 뇌출혈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렙틴의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렙틴 균형 있게 만들려면요. 좀 천천히 드시면 좋아요. 식사를 시작한 지 20분 정도 지나야 렙틴이 분비되기 시작하니까 20분 안에 식사 끝나면 배부른 줄도 모르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과당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과당을 이 단당류 중에서도 좀 빨리 흡수되는 이 당류를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잠을 잘 자야 돼요. 네. 충분한 수면을 취했을 때 이 렙틴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요리는 한두 시간, 뭐 두 시간, 막 세 시간 이렇게 하면서 밥은 20분 안에 뚝딱 먹잖아요. 맞아요. 맛있을수록 더 빨리 먹잖아요. 우리도 밥 같이 먹어봤지만 20분 안에 다 끝나던데. 늦게 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오늘부터 밥 먹어야 되는데. 네. 자, 두 번째 비만 호르몬. 자, 두 번째 비만 호르몬. 바로 지방분해 호르몬 아디포넥틴입니다. 아디포넥틴. 네, 아디포라는 말이 지방세포라는 뜻이고요. 넥틴이라는 말이 분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지방을 분해하는 거죠. 우리 간에서 지방합성을 억제하고 분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아디포넥틴입니다. 네, 지방 분해해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얼핏 들으면 아디포넥틴, 탄수화물을 지방을 연소시켜서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서 당뇨병, 동맥병와 같은 성인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고장이 나면 이 과잉 섭취한 열량이 체내에 지방으로 쌓이기만 하고요. 연소가 되질 않습니다. 지방이 체내에 과도하게 또 축적이 되면 아디포넥틴 수치가 하락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디포넥틴 수치 균형을 맞추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시고 불포화 지방을 많이 드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단일 불포화 지방을 추천드립니다. 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죠. 네. 자, 세 번째로는 이 아디포넥틴의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마그네슘 섭취를 많이 하시면 좋은데요. 요거는 콩, 뭐 해조류, 견과류 같은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자, 비만 호르몬 삼총사 마지막 건요. 자, 세 번째 호르몬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네, 폭식을 예방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은요. 사실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 기분 좋으면 너무 이렇게 배고프다는 느낌도 없고 그래서 폭식을 예방하게 되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네. 네. 또 이 세로토닌 수치를 균형 있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요. 일광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점심 때 밥 먹고 나가서 한 바퀴만 돌아줘도 잘 되고요.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을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고 크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크립토판이 중요한 이유가 이 세로토닌 분비하게 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가서 운동하는 걸 권하셨으니까 그럼 유산소 운동해야죠. 예. 자, 유산소 운동 한번 해볼까요? 두 분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세 명 중 한 명 비만인 두 사람 나옵니다. 지금 자, 오늘 우리 아디포넥틴 호르몬을 잔뜩 나오게 하시는 유산소 운동 옆구리 살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오뚜기 운동이에요. 오뚜기? 네, 오뚜기 운동인데요. 오뚜기? 자, 이렇게 양발을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 넓게 서주시고요. 네. 자, 양쪽 팔을 머리 뒤쪽으로 네, 견갑골 바짝 뒤로 조여주시고요. 자, 이때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주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살짝만 구부리고 자, 왼쪽으로 쭉 오뚜기처럼 기울이면서 이쪽 옆구리가 쫙 늘어나는 느낌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좋습니다. 쭉쭉 늘려주세요. 자, 왼쪽으로 하면서 오른쪽 옆구리 늘어나죠.
반대 네.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쭉 내려가 보세요. 어. 자, 왼쪽 옆구리가 늘어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네. 쭉쭉 늘려주세요. 어. 자, 다시 원위치. 어. 네. 자, 왼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쭉쭉 늘려주십시오. 자, 다시 원위치 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네. 옆구리를 쭉쭉 늘려주셨으면 네. 이제 이렇게 늘어난 옆구리를 제대로 한번 터트려드리겠습니다. 어? 네. 옆구리 터트리기 2탄인데요. 자, 편안하게 그냥 서주시고요. 네. 네, 이번에 다시 자, 머리 뒤쪽으로 손을 올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옆구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는데 팔은 기울이는 쪽으로 내려주시고 아. 다리는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 텐데요. 자, 왼쪽 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오.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옆구리가 꽉 조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네. 여기 아까 늘려줬던 옆구리 살이 퍽 하고 터지게 되죠. 어. 자, 한번 왼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자 똑바로 서서 왼쪽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네, 좋아요. 자, 오른쪽 한번 해볼까요? 둘, 둘. 좋습니다. 자, 왼쪽 한번 하나. 하나, 좋습니다. 자, 오른쪽. 둘, 네, 이런 식으로 좌우 번갈아주면서 네. 늘려줬던 옆구리 오. 팍팍 터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요거 신나게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해볼까요? 네. 네, 음악 주세요. 자, 첫 번째 동작 어깨 넓이로 벌리고 자, 살짝 무릎 구부리고요. 자, 좋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좋았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룹까지 자, 쭉쭉 늘려주는 거 늘려주시죠? 네, 좋습니다. 자, 편안하게 서서요. 이번에 이제 옆구리 터트려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오른쪽. 좋습니다. 왼쪽, 좋습니다. 오른쪽. 꽉꽉 조여주셔야 돼요. 옆구리를 확실하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둘. 오른쪽 한 번만 더요. 하나, 좋아요. 둘. 아, 좋습니다. 네. 어때요? 오, 이거 쉬운데요? 쉽다. 근데 시원해요. 시원하시죠? 네. 네. 허리도 좋아지고 옆구리 터트릴 수 있는 네. 운동이었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뮤지컬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세 분이. 곰돌이 푸. 뱃살 타파 운동 아, 해보니까 어떠세요? 옆구리 쫙쫙 늘어난 느낌 나세요? 완전 쫙쫙 늘어나요. 아, 그래요? 이거 해야 되겠는데요? 네. 늘어나는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재밌어요. 잘 봤습니다. 곰돌이프의 네. 운동 네. 네, 잘 봤고요. 자, 이어서 친절한 목코치님의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떻게 변신을 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와우. 뭐야. 와. 야, 뭐 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에? 어, 무서워. 네. 무시무시한 캐릭터로. 저, 진짜 뱃살이 맞으십니까? 네. 오늘 제대로 뱃살 한번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근데 목코치님도 보니까 무섭다. 뱃살이 있어 지금. 야, 우리 매주 저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야. 목코치님을 위해서라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봐주셔야 돼요. 시청률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매주 변신하는데 오늘은 또 네. 오징어 게임 패러디예요. 야. 네. 야. 우리 사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때마다 이렇게 단게 땡기거든요. 아, 달고나다. 달고나다. 달고나요? 네. 저렇게 커요? 야, 와. 저거 먹으면 살 좀 찌겠는데, 진짜. 근데 이렇게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네. 뭐라 그럴까? 인슐린도 높아지게 되고 결국엔 뱃살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네. 이런 거 단 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게 다 뱃살의 주범들이에요, 얘들이.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 것만 먹지 마시고 네. 또 건강하게 뺄 수 있는 방법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건강하게 네. 뱃살 빼러 한번 가보시죠. 네. 네. 그러면 달고나처럼 저런 단게 안 당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당길 때 같이 먹으면 좀 이렇게 희석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달달하면서도 살이 빠질 수 있는 차를 준비했거든요. 아. 계피 꿀차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계피 차를 준비한 이유가 우리 UFC 선수였죠, 예전. 지금 이제 네. 방송인에 더 가까운 네. 김도현 선수가 예전에
살을 뺄 때 3주에 기본적으로 한 10kg 정도 뺐대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게 바로 이 계피차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때 한창 계피차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정말 선풍적이었었는데 그때 정말 이 계피차가 살은 빠지긴 빠지나요? 네, 우리 계피는 어혈도 제거를 해주고요. 열량,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열을 내주기 때문에 뭐 지방을 연소시킨다거나 살을 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는 생강과 꿀도 약간 첨가를 해봤거든요. 네.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계피는 이런 통계피를 사다가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주셔도 좋고요. 사실 근데 물이 닿게 되면 벌써 정유 성분이 날아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빡빡 닦으시면 안 돼요. 닦으라고 그러면 어머님들 보면 너무 막 빡빡 닦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섭취해야 할 우리 유효 성분들이 다 날아가게 되니까 너무 빡빡 닦으실 필요는 없고 좀 먼지 같은 게 고민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시니까 흐르는 물에 살짝 닦고 말려두세요. 말리고 나서 우리 주전자에다가 계피롤 한 3개 정도 넣어주시고 네. 물을 넣고요. 이 상태에서 30분 정도만 은은하게 넣어주셔도 물에 단가만 나도 사실 향이 엄청나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이보은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꽂아가지고 현관에만 놔둬도 맞아요. 향 좋고 네. 네. 이게 또 악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 네. 이런 의미가 또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벌레가... 계피가. 벌레 안 생기죠? 네, 벌레 안 벌레도 안 생기고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 생강도 한 3쪽 정도 넣어주는데 생강에는 진조로라고 쏘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또 역시나 열을 내주니까 지방 연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끓이게 되면 이렇게 30분 정도만 우려내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향 되게 좋고 맛도 되게 좋거든요. 또 저만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요즘 같은 계절에 너무 좋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또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꿀을 섞어서 네, 맛있는 맛있겠다 꿀로 맛있게 우리 네.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네. 다이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괜찮겠다 저거. 네. 네. 또 혼자 드시는 거야 그래서? 네. 네. 날씨가 이제 다음 주부터인 거야. 네. 제법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 계피 꿀차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방금 배웠던 호징어 다이어트, 네. 네, 호징어 다이어트. 운동법도 네.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런 차가 이 계절에 운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바쁘잖아요. 근데 저런 차 한 잔 이렇게 그윽하게 마시면 사람이 좀 천천히 가도요. 맞아. 여러 가지로 좋아요. 네. 자, 이보은 선생님은 장수덕사 가져오셨어요. 오늘 진짜 주제가 기대됩니다. 사실은 제 얘기예요. 제가 다이어트 전문이거든요. 숱한 많은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 노하우에다가 손맛까지 곁들여서 뱃살도 빼고 혈관 건강도 지켜줄 다이어트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보은 선생님의 다이어트 노하우가 한데 모인 네. 네, 레시피. 오늘은 어떤 요리죠? 제가요, 오늘은요, 딱 지금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바로 바지락탕에다가요. 거기에다가 아주 정말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버섯나물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네요. 바지락탕에 버섯나물에 그런데 뱃살 타파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네. 장수밥상 가겠습니다. 네, 장수밥상 오늘 계절에 딱 적합한 음식을 준비해놨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보은 선생님. 네. 네. 장수밥상. 오늘 장수밥상을 준비하면서 요거를 해드리면은 굉장히 혈관 건강에도 좋지만 뱃살도 빠져서 일석이조겠다 하는 재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바지락하고 버섯인데요. 제가 오늘은 버섯나물부터 먼저 알려드릴 건데 왜 버섯나물부터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꿨구나 하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버섯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지금 계절에 버섯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요 표고버섯하고 느타리버섯을 준비했는데 요 버섯을요 데쳐서 잡수시면 그 얕은 맛이서 훨씬 더 좋거든요. 일단 표고버섯을 먼저 준비를 하면 표고버섯은 이 밑동을 살짝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네. 자르고 요거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썰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잡채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두껍게 썰잖아요. 네. 데치는 나물 할 때는 이렇게 약간 두껍게 썹니다. 잡채 그런 데는 좀 얇게 썰는데 반대죠. 요거는 좀 두껍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왜냐하면 요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느타리버섯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느타리버섯은 이렇게 굵게 굵게 그냥 이렇게 찢어만 주시면 돼요. 네.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 나물들을 먼저 데칠 건데, 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물을 팔팔팔 끓이고 있죠. 네. 자, 끓이고 있을 때 여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렇게 소금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그 버섯 안에 있는 그 맛있는 영양분들이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저희가 또 다른 곳에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하시는 게 좋은데 네. 팔팔 끓을 때 이 순서가 있어요. 표고버섯이 느타리버섯보다는 훨씬 더 향이 짙어요. 네. 그래서 국물을 냈을 때 국물 맛이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끓입니다. 이게 또 디테일이거든요. 네. 그냥 순서 없이 넣으면 안 되고 네. 표고버섯 먼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딱 30초만 먼저 끓여요. 30초만 끓이면 적당하게 표고버섯의 식감과 느타리버섯의 식감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느타리버섯을 넣으세요. 네. 이렇게. 아, 하나하나씩 30초가 아니라 네. 같이 넣고. 같이 네. 넣고. 왜냐하면 네. 먼저 표고버섯을 넣어서 물을 조금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을 넣어야 익는 속도가 비슷해서 우리 씹었을 때 식감이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네. 이제 요거를 이제 꺼내 놓으시는데요. 자, 다 됐거든요. 네. 그랬으면 이렇게. 찬물인가요? 찬물에? 네, 찬물이에요.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그래야 뭔가 식감이 더 좋을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뜨거운 데 있다가 네. 찬 데 딱 들어가서 꼬들꼬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건져냈으면 요 건져낸 것을 저희는 이제 써야 되는데 네. 어떻게 쓰느냐? 요거 이제 물기를 빼서 쓰면 되고요. 네. 요 물은 이렇게 꺼놓고 요거는 따로 받아 놓으세요. 요거 가지고 제가 바지락 탕을 끓일 거예요. 아~ 아시겠죠? 보니까 네. 육수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렇죠. 맞아. 역시 본쌤.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꽉 좀 짜주세요. 네.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이거 들어드릴게요. 제가 두 손으로 좀 꽉 짤게요. 이렇게 해서 야들야들하게 짜주시면 되는데 요거 짤 때는 너무 힘을 주면 또 뭉그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쵸. 살짝 식감이 살아있도록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표고버섯 나물 드셔보셨어요? 아니 저는 구이나 그렇죠. 버섯은 뭐 이렇게 네. 나물로 먹어본 기억이 맞아요. 잘 없어서 전골에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주로 전골로 먹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버섯 나물이란 말도 좀 처음 들어본 네,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아 저는 버섯이 냉장고에 많은데 만약에 반찬감이 조금 없다. 네. 그러면 이렇게 버섯 데쳤다가 바로 이렇게 무쳐서 먹어요. 그럼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요거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요거는 이제 집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저는 영양부추가 있길래 영양부추를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영양부추를 넣게 되면 조금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부추의 향도 있어서 맞아. 버섯나물이 약간 짐짐하지 않을까 하는 걸 딱 없애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네. 이제 넣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소금에 데쳤죠? 네. 소금 넣은 물에 데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칠맛만 나게 국간장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것도 그냥 살짝만 넣으시면 네, 살짝만, 정말 살짝만. 그다음에 다진 파 넣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요거는 예인 씨도 눈 감고 하실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 보면서 너무 쉽다 했어요. 저희 집에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요거 참기름, 들기름 다 쓰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넣어서. 지금 요거는 뭐예요? 요건 지금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요거 깨가루. 아, 깨가루. 이렇게 넣고 여기 소금으로 딱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아, 근데 지금 그 참기름 향이랑 올라 군침이 정말 싹 돌아요. 아. 다 아는 맛인 것 네. 같은데도 이번 쓰면 다르더라고요. 이게 맛있어요. 맛있겠다. 지금 3분 만에 저걸 만드셨어요. 네. 요거 네. 그냥 썰어서 데치고 바로 양념에 조물조물 무치기만 하면 돼요. 요거 그냥 맨밥에다가 올려 먹어도 좋지만은요. 뜨거운 밥 놓고 대접에다가 요거 탁 네. 넣고 김치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비벼먹어요. 참기름 조금 집어넣고 쓱쓱 비벼잡수시면 돼요. 저는 갑자기 저렇게 맛있는 거에다가 그 네. 밀가루 풀 같은 거 좀 섞어가지고 네. 버섯 전을 한번 만들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아, 나는 국수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그것도 맛있겠다. 국수에다 너무 맛있겠다. 멸치 국수에 그냥 이렇게 딱 올려서 네. 자, 이렇게 해서 푸짐하게 담아내시면
이게 정말 별미 중에 별미인데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쉬운 것만 알려드려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네. 제가 따라하기 너무 아주 좋죠. 네. 자 이제 그랬으면 이제 바지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네. 바지락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바지락을 핵감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자 어떻게 핵감을 시키냐면 이 바지락은 깨끗하게 씻은 것을 가지고 씻은 것을 가지고 여기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요. 소금을 넣어야 애들이 뭔가 퐁퐁 네. 뱉어내잖아요. 소금을 넣고 잘 녹인 다음에 요거 하시면 돼요. 숟가락 딱 넣고 어? 갑자기 아, 숟가락을? 네. 밥숟가락이 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유리볼에 준비했는데 만약에 스텐볼에다 하잖아요. 그럼 네. 숟가락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아. 근데 왜냐하면 이 바지락이요. 쇠부치의 그 향, 맛, 향을 싫어한대요. 아. 그래서 입을 벌려서 누가 나를 공격한다 이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도망간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입을 빨리 벌리라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 근데 그냥 준비하지 말고 이 위에다가 신문지를 덮어서 좀 어둡게 해서 놓으면은 30분 정도 핵감이 아주 완전히 되니까 핵감 시킬 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 지금 핵감을 제가 미리 좀 시켜왔는데요. 이걸 잠깐 바꿀까요? 네. 냄비에다가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냄비에다가 뭘 준비하냐면 아까 제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준비해놓은 거? 아, 육수가 있었잖아요. 버섯물? 네, 버섯물. 버섯물 있었잖아요. 이 버섯물을 그대로 바로 넣습니다. 아. 여기에. 아니, 저게 그러면은 육수 역할을 하고 그렇죠. 네. 육수가 그러면 훨씬 더 감칠맛이 있잖아요. 아.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바로 넣고요.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버섯 요리부터 하셨군요. 아. 네. 그래서 버섯부터 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바지락을 이렇게 넣으세요. 어. 아, 근데 저 버섯 우린물에다 바지락만 넣어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그쵸. 끝났어요.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맹물을 좀 섞으세요. 아. 맹물. 네. 맹물을 이렇게 좀 섞어요. 저는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갈 때 그 어떤 휴게소에 가서 꼭 저거 한 그릇 먹었는데 그치. 그게 없어졌어. 아. 그 집이. 얼마 전에 갔더니 보통 서운하더라고요. 아. 그거 왜 없었을까? 아, 그 맛집들 없어지면 진짜 네? 속상해요.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끓이면 되는데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넣냐 하면 옆에 지금 끓고 있어요. 네. 이 국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달큰한 국물이 모시조개가 이렇게 입을 벌려요. 우리가 버섯 국물만 넣었을 뿐인데 바지락에 있는 이 단맛이 국물에 쫙 빠져서 이렇게 맛있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뭘 하느냐 요거 하시면 됩니다. 바로 순두부. 순두부를 요때가 넣으세요. 네. 자. 완전 마지막에 넣으실 줄 네, 알았는데 마지막에 넣어요. 이거 거의 다 된 거거든요. 그때 넣어요. 네. 멀리서 보면은 조개 관자 넣는 느낌. 이렇게 순두부를 넣는데 우리가 보통 순두부 이렇게 짜서 넣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덩어리로 넣으시면 훨씬 더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가진 양념만 하시면 돼요. 네. 뭘 하느냐? 바로 요거 넣으시면 돼요. 이제 바지락이잖아요. 아무래도 비린맛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청주 좀 넣으시고요. 이제 끓고 있을 때. 네. 그다음에 요 국간장. 국간장 넣으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거 다 넣으시면 돼요. 요거. 대파하고요. 뭐 마늘. 그다음에 마늘도 넣고. 저는 근데 요 바지락탕에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청양고추 송송송 썬 거. 요거. 그다음에 홍고추 송송송 썬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소금을 끓이는데 여기에다가 모자라는 간은 뭘로 맞추느냐? 바로 소금으로 맞춥니다. 소금 살짝? 살짝.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끓여주세요. 아니 오늘 배운 요리들은 정말 간단한데 맛있는. 네. 그렇죠? 자 이랬으면 거의 다 됐어요. 이거 이제 그릇에다 담아만 내면 돼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바로 뜨시는 거예요? 네, 이거 너무 바로 빨리 돼. 완성되니까. 금방 되네. 네. 이렇게. 오. 와. 국물 맛이 정말 그 광고처럼 끝내줘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벌써 준비하잖아요. 아. 맛보려고. 침이 네. 너무 많이 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인 씨가 한번 맛을 한번 보실래요? 네. 자,
이거 나물도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저게 보약이겠어. 야, 저 일단 그 바지락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들이 네. 혈관을 조절해 주고. 어쩜 이렇게 시원한지. 시원하면서도 근데 그 대부분 우리가 뭐 할 때 육수할 네. 때 버섯 넣거나 혹은 바지락 좀만 들어가도 국물 맛이 다르잖아요. 지금 딱 그래요. 아이 짧은 시간에. 네. 아니 우리 아이들과 외국인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표현. 그렇지. 저 뜨거운 걸 먹고. 아우 시원.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버섯 나물. 와. 뭔가 무슨 맛인지 아시겠죠? 네. 오, 맛있어요?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네. 진짜 밥에다가 맞아요. 살짝 간장 네. 살짝 해가지고 맞아요. 쓱쓱 비벼 먹고 싶은 맛. 우리가 왜 나물 먹을 때 아유 나물 맛이 굉장히 구수하고 담백하다 하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근데 영양부추를 너무 잘 넣으신 그쵸? 것 같아요. 네. 향이 굉장히 좋죠? 향도 좋고 네. 네. 버섯의 식감도 살아있어요. 야. 그러면서 뱃살도 작고 혈관 건강도 지켜주는 네. 바로 저요리 레시피 갑니다. 심내혈관 질환을 부추기는 지긋지긋한 뱃살, 혈관 건강 지켜주면서 중년 다이어트의 최대적인 뱃살 타파까지 도와줄 오늘의 장수 밥상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메뉴는 바지락탕과 버섯 나물입니다. 바지락은 껍데기를 비벼 씻은 다음 스테인리스 볼에 물과 소금 그리고 쇠숟가락을 넣어 검정 비닐을 씌운 채 해감해줍니다. 순두부는 2cm 크기로 동그랗게, 대파와 청양고추, 붉은 고추는 송송 썰어두고, 마늘은 슬라이스해서 준비합니다. 버섯 끓인 물을 육수로 이 바지락을 넣고 익히다가 조개가 입을 벌릴 때 국간장과 청주로 간을 맞춰주면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바지락탕 완성입니다. 각종 버섯과 부추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두고 물을 끓여 살짝 데쳐준 다음 국간장과 파, 마늘, 참기름, 깨가루를 넣고 버무리면 향긋하고 담백한 버섯나물도 완성됩니다. 늘어가는 뱃살의 고민이라면 뱃살과 함께 혈관 건강까지 잡아줄 장수 밥상 한 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이게 저래 뭐 딱이죠. 딱이죠. 네. 저는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은 모르시죠? 네. 야, 정말 막 속이 확 풀리는 정말 시원한 맛입니다. 그래도 저 맛이 상상이 가요. 네. 네.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드시고 오잖아요. 네. 그게 자세가 무너져. 자, 세 번째 뱃살 타파. 네. 자, 일단 우리가 중년이 되면은 찾아오는 이 중년 뱃살이 이게 혈관 건강도 나쁘게 하고 질환도 유발을 하는데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만나볼 분이 이곳으로 중년의 뱃살을 잡는 다이어트에도 성공을 하셨고요. 혈관 건강까지 잡으셨는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고 오도록 하시죠. 다이어트 성공으로 건강까지 되찾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댄스 3매경인 이들 가운데 있다는데요. 과연 이 중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첫 대면에서 봤을 때는 저 몸에도 춤을 추실 수 있나? 그냥 계셔도 이렇게 옆에 훌라후프가 이렇게 있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감이 안 오는데 힌트 좀 주세요. 건강한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체중 감량도 하시고 되게 이뻐지셨잖아요. 엄청 좀 덩치가 좋을 때 봤었는데 출산하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매도 엄청 예뻐지셔가지고 저희도 같이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도 배우고 같이 댄스도 배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맨 앞에서 춤추던 이분? 다이어트로 환골 탈퇴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89kg까지 나갔었어요. 지금은 61kg거든요. 동일인물 만나보죠. 좀 늦게 출산하고 네 그리고 나서 엄청 많이 쪘다가 이제 살을 다이어트를 해서 네, 지금 이 모습이 되었어요. 살을 빼다 보니 어느새 춤까지 만들게 됐다는 주부. 라틴 댄스와 피트니스를 결합한 댄스라고 하네요. 성격까지 선이 살아있는 동작을 선보이며 현란하게 움직이는 주부.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쉼없이 움직이는데도 살이 쪘다는 게 의아하네요.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운동을 하다가 많이 먹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근데 이제 임신하다 보니까 딱 그게 단절이 돼서
움직일 수는 없는데 먹는 거는 똑같아.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정말 말도 못하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똑같이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 진심으로. 왕년엔 말이죠.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기만 했다 하면 상을 쓸어담기 바쁠 정도로 건강한 몸매의 소유자였던 그녀.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는 없더랍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지정맥류도 생겨가지고 겉에 있는 하지정맥 그 정맥을 다 뽑아냈어요. 양쪽을. 그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죠? 네. 이거? 여기? 이거 보이세요? 요만큼. 급격하게 불어난 살로 하지정맥류까지 알았다는데요. 건강 체질이었던 주부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답니다. 중요한 살이 찌는 것도 문제지만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각종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 비만하면서 생기는 지방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반응 물질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 물질들은 전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진행되면은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전신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복부 비만이 유발될 경우 하체의 중력을 이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압이 높아지면은 하지정맥류 같은 혈관 역류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한 결과 다행히 지금까지 하지정맥류가 재발한 일은 생기지 않았다는데요. 이쯤 되니 미모와 건강을 되찾은 주부의 또 다른 다이어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네, 집으로 함께 가봤는데요. 아티 아티. 어, 뭐냐고. 이거 왜 이거 입혀놨냐고 지금. 어?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옷도 갈아입을 생각을 않고 남편과 딸의 껌딱지가 된 주부. 단란한 새 가족을 보고 있자니 흐뭇하고만이요. 저는 원래 좀 이렇게 근육질의 마른 여자를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살 쪄도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고 이제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불안한 체중에 한때 자신감을 잃었지만 주부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 건강한 밥상에 있다는데요. 그런데 운동 갔다 오느라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진 건 아닌가요? 점심은 2시, 저녁은 6시. 그리고 6시부터 이제 아침 6시까지가 12시간이잖아요. 거기에서 4시간 더하면 16시간 공복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거의 아침 10시에 밥을 먹고 점심은 2시에 먹고 저녁은 6시에 먹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키토 김밥이라고 해가지고 밥이 없는 김밥. 그러니까 김밥이 아니죠. 밥이 없는 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지금 요 김밥에는 닭가슴살도 들어갔고 포두부도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즈도 넣을 거거든요. 그야말로 다이어트의 안성맞춤 단백질 식단. 그런데 맛이 있을까요? 괜찮은가 봐요?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내가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자기 이거 진짜 하나 이건 더 맛있어. 칼로리는 낮추고 포만감은 가득했던 만족스러운 식사가 끝나고 주부 이번엔 뭘 먹으려는 걸까요? 이거 시서스예요. 시서스. 시서스? 네. 매일 챙겨 먹는다는 시서스. 이제 아이 낳고 아기 이제 초유 먹이고 나서 그때 이제 너무 많이 살이 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식욕 억제가 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의심반 이렇게 하면서 먹었는데 의외로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꼭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먹던 영양제 말고 시서스는 아침 저녁으로 진짜 하루씩 꼬박꼬박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이 너무 빠져. 그러고 나서 진짜 좀 빠졌어요. 갑자기 좀 빠져가지고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야 너 그거 먹고 살 빠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서부터 안 먹었어요. 너무 살이 빠져서. 너무 빠져서.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안 먹었어요, 저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시서스. 실제로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체중, 체지방량, 허리둘레 모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다이어트 솔직히 꾸준히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혹시 무너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리셋해서 하시면 되니까요.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제가 되니까 내가 되니까 건강하고 좋은 음식 챙겨 드시고 그리고 꼭 운동 같이 하시면서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하루빨리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의 주인공처럼 꾸준한 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봅시다. 다이어트의 비법이 운동과 바로 이거 시서스 지금 앞에 보면 선인장처럼 생긴 네. 허브 계열의 담쟁이 덩굴인데요. 자, 인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일대 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습하거나 건조한 굉장히 척박한 자연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 식물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식물 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도의 전통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서도요, 시서스를 다양한 치료로에 이용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네. 앞에 오. 나와 있는데 한번 맛을 볼까요? 네. 구수하지 않아요, 정말? 아, 그래요. 차처럼 맞아요. 푸른색 녹색 식물인데 네. 차는 이렇게 보리차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끝맛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룽지 맛 사탕을 녹여놓은 것 같아요. 우룽지 맞아요. 네. 구수한 맛 나는데 네. 거기서 사실... 설탕 빼고. 네. 맛 표현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 좀 해봤다고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시서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헐리우드 스타들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나라 탑스타들까지 살 좀 뺐다, 운동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네. 다 시서스 먹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시서스가 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 식약처에서 시서스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네.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요. 안전성을 인정받아서요. 영국 식품표준청 체중조절 식물로도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서스 섭취가 체중조절 및 체형 변화에 도움을 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섭취 2주 후에 대상자들의 체중이 2.47kg 감소를 했고요. 4주 후에는 체중은 4.35kg, 체지방이 5.1% 감소했고 섭취 8주 후에는 체중이 7.4kg, 체지방은 7.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 더한 사이즈가 9cm가량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살 뺄 때 제일 힘든 게 뭐 살 뺄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제일 힘든 게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먹고 후야. 맞아. 먹고 후야. 야식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하면서 하는 생각이 아, 이 먹고 싶은 이 욕구만 좀 없어도 살을 좀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시서스가 이런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들 있잖아요. 그 호르몬들의 조절에 시서스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식욕 감소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적절히 유지시켜주면서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지방분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아드포넥틴도 조절해서 체중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서스가 비만 관련된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8주 동안 시서스를 섭취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호르몬 3대장, 렙틴 같은 경우에는 29.9%가 감소했고요. 아디포넥틴은 36.2%가 증가했고 세로토닌 호르몬은 115%나 증가를 한 결과가 있었고요. 특히 포만감이 약 30% 정도 줄었고 렙틴 저항성도 오히려 감소가 됐는데 이 렙틴 저항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렙틴이 아무리 나와줘도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포만한 줄도 모르고 식욕이 억제되지 않고 계속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만 세포가 적절히 조절돼야 렙틴에 대한 저항성도 떨어지는데 이 시서스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중년 이후에는요, 사실 이렇게 좀 잘 안 빠져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몇 끼만 굶어도 배가 쏙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얼이 먹거든요. 네, 우리 폐경 시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면서 일단 가짜 식욕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막 단기에 땡기잖아요. 맞아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이게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다이어트를 벌써 딱 한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 몸도 역시 스트레스로 맞아. 이렇게 이걸 인식을 하다 보니까 세로토닌 분비가 더 안 되게 되고 자꾸 단 걸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시서스 섭취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갖고 다이어트 효과를 좀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시서스의 어떤 성분들이 그런 효과를 주게 하는 거예요? 자, 시서스에 들어있는 주요한 성분으로는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쿼르세틴 같은 경우에서는 지방이 몸에 축적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것을 돕는 체내 지방 타파 성분이고요. 이소람네틴 같은 경우는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지방 전구세포를 지방세포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지방 전구세포는 몸이 아직 지방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몸에 탁 달라붙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방이 몸속에 이렇게 축적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이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은 일반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지만요. 시서스에 월등히 높게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표를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아몬드, 레드와인 등에도 함유되어 있지만 시서스 추출물 속 이소람네틴 함량은 0.37mg으로 레드와인보다 1850배나 많이 들어있고요. 네. 시서스 추출물의 쿼르세틴 함량은 양파의 6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게 천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도요. 보조제로 섭취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좀 이걸 권장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하거나 살찔 거 걱정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서스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뭔가 탄수화물 흡수를 안 되게 해주나?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일단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비만이 있으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지만 비로소 흡수가 됩니다. 아밀라제나 리파제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분해시켜주는데 이 시서스는 소화효소인 리파제나 아밀라제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게끔 도와주는 건데요. 한 실험에서 쥐에게 6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리파제 억제율, 즉 지방분해 효소 같은 경우는 75%까지 억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도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물과 아밀라제를 각각 넣은 비커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한쪽에만 시서스 가루를 저렇게 넣고요. 네, 한쪽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빵 조각을 넣고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려봤는데 시서스 넣은 쪽은 변화가 없는 반면에 반대쪽은 완전히 다 녹아버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시서스의 주요 성분인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이 탄수화물과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되는 걸 좀 방해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복부 비만뿐이 아니고 이 복부 비만이 심내 혈관 질환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시서스가 복부 비만에 효과가 있다면 그러면 심내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과체중과 비만의 상태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시서스를 매일 10주간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은 17.7%,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은 콜레스테롤이 50.5% 감소하고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혈관 상태, 심내혈관 발병에 대한 위험률들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에서는요. 지방간, 당뇨, 고혈압 등과 관련되어 있는 비만 합병증에 주의해야 되는데 시서스가 이런 비만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고혈압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혹시 시서스가 고혈압 관리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폐경기 여성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 지방세포들이 많아질 수 있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그 때문에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우리 결국 혈관이 건강히 헤쳐지는 것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에 의한 혈관 비만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퀘르세틴 성분이 바로 여기에 좀 좋게 작용할 수 있죠. 아. 실제로도 퀘르세틴 성분이 혈압을 좀 낮춰준다는 효과가 입증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 4주 정도의 임상시험을 했던 결과에서 제1기 고혈압 환자에 해당되는 분들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시서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선택하실 때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크가 없다는 것은 기능성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크 확인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요거 확인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섭취되는 시서스의 권장량은 300mg이기 때문에 요 양도 지키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심내 혈관 질환의 주범, 뱃살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는 뭐 이렇게 춥진 않은데 네네. 좀 뿌옇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 부린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는 그 보건용 마스크 있잖아요. 네.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mile is good. 채널 A 10.